농촌마을 주민들의 상수원인 정선 가리왕산의 청정 계곡이 제설재로 뒤덮인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벌목업체에서 목재를 나르려고 눈이 얼어붙은 임도에 염화칼슘을 뿌린 건데 산림당국은 규정이 없어 벌어진 일이라며 현장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정선군 가리왕산 휴양림 인근의 계곡. 얼마 전 내린 눈에 임도 곳곳이 얼었는데 출입이 통제된 산 중턱에 눈이나 얼음을 볼 수 없는 임도가 나타납니다. 자세히 보니 제설재인 염화칼슘을 뿌렸습니다. 계곡을 따라 있는 임도에는 이렇게 제설재가 뿌려져 있는데 경사로에는 소금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첩첩산 중에 제설재를 뿌린 건 빙판길이 된 임도를 차량으로 이동한 벌목 업체였습니다. 나무는 언제 최근에 날랐는지요? 지금 끝난 것 같은데 한 3, 4일 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곳은 산림 정화구역이면서 마을 상수도 취수구역이라 오염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설재 염화칼슘은 계곡물로 유입될 수 있고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제설재가 뿌려진 곳에서 1km 아래 취수장은 이 마을 300여 가구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지만 문제는 임도에 관한 제설재 사용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국유림관리소는 벌목업체에서 제설재를 제거해 원상복구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사고가 많이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 하여튼 저희 지금 아빠는 뭐 관리 감독만 조절해서 이제 같이 범죄 안 터나왔던 주의하겠습니다. 한편 정선군은 해당 구역이 마을의 취수원이긴 해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직접적인 오염원 유입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취수장 수질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임도의 제설재 사용 규정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